예, 오늘 서울 인사동 예 닭도리탕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. 김태랑 맛있게 한번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한정식. 네, 한정식 집에 왔습니다. 이정엽이 아니 어떤 거 보니까 내가 이제 목소리 비슷하다고? 아니 나도 들어보니까 이성엽이하고 닮았더라고 목소리가. 나도 이런 낯설었네. 아 이성엽 내일 방송을 받게. 예? 방송을 매일 받습니다. 아. 아니, 보니까 반찬이 깔끔하고 맛있겠네, 보니까. 한식집 오늘 저 예, 닭도리탕 예. 선생님 감사합니다. 딸랑딸랑.